정도 남았네요. 잠깐 정도 남은 교육 가능. 교육 요청하면 안 받겠죠? 어, 실태. 결렬되었습니다. 좀 더 올려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만약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설탕이 무려 25개가 있어야 되고 베테랑 창병이 예비부대에 1개 이상 있을 때 그리고 부대 등급 개발도 완료돼야 되고 지금 안 되네 무조건 지금은 레벨업은 했지만 안 되는군요. 휴식을 합시다. 근데 우리 설탕이 그래도 지금 모자르는데 이거 어떻게 다 설탕 보상을 받지? 일단 휴식. 아 동맹하면은 비잔틴을 동맹하면 수첩병 중 GW님 큐아 어서오세요. 설탕이 있어야 되는데 설탕 빠밤빠밤빰 TF공국과 성요한기사단과 관계도가 나빠졌어. 전쟁은 피하고 싶지만 TF공국도 멀리 있어가지고 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 그래도 많이 찼습니다 피가. 여관을 맞아 갑시다. 내가 만약에 레벨업 해가지고 뭐 더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성장 부대가 하나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보병 잡았고 군병 잡았고 이제 기병 남았습니다. 오늘 내 에마가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날인가? 정 안 되면 뭐 대출 받아도 되고 그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이 또 술탄이 또 안 하네 허락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만약에 부대를 더 올리려면 이걸 해야 돼요. 3등급 부대 개발 그쵸? 2-3열 부대 위치 변경하는 것도 있고 할 게 많네요. 빰빰빰빰 기병 세던데 전진! 기병인데 기병 병과의 고유 기술 근데 기병이 말을 안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병과의 고유 기술은 돌격 무시무시합니다. 상대 지점을 터뜨리고 무시무시한 대변이 후방까지 전달합니다. 하지만 성벽의 목차가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아 검사도 돌게 된다고? 기병으로 나오는데? 얘들 병과를 알 수 있나? 일단 교대 어우 짜증나다 얘들. 카피님 큐아 어서오세요. 아 업그레이드 하면 타요? 돌격하기 전에 잡아 이겼다 하나 잡았다 부대 섬멸. 모랄빵 난 거야 모랄빵 그치? 예스 재밌다. 베테랑 창병 세다. 운이 좋았어. 됐어. 뭐라고? 다이슈맨드 왕조의 전쟁은 왕자님께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에테시아가 씨 흑막이었구나. 에테시아가 날 굴렸구나. 이런 리들 핑커 같은 놈. 왕자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할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녀석은 지금 뭐라고 있느냐? 모르십니다.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믿질 못하겠단 말이지. 그 놈은 산을 넘다 죽을지도 모르지. 그 놈이 뭘 보여줬냐 말이지. 아니야 내가 이거 잡았어 불량배도. 누굴 닮아서 그런지 원. 아 한숨 쉬는 거 봐. 서로서로 됐어. 행정 권한 용병 훈련소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야, 아에테시아가 왜 여기에? 어, 아에테시아도 복귀했어요, 여러분. 우! 됐다. 장군이 두 명이 됐다. 좋아. 병력을 구매하거나 대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탄께 아사받은 이 골드로 부대를 구매해 제2의 군단을 편성해 주십시오. 거절한다! 나 혼자 싸울 거야. 군마와 술탄의 아사품. 아이브 강조! 샬라딘! 아, 샬라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것이기도 하고. 샬라딘. 그 샬라딘. 샬라딘 능력 같은 거 볼 수 있나, 혹시? 샬라딘. 전투 코끼리 갖고 있다, 치사하게. 베테랑 세뇌병과 베테랑 궁병. 이 사람은 보병병과 2레벨이에요. 트렛은 모르겠네. 트렛은 어떤 트렛인지 안 보이네요. 자, 우리 에테시아는 행운아 그리고 궁병 계열 전문가. 궁병을 위주로 좀 배치해주면 되겠네요. 궁병 효과는 25%의 추가 경험치. 그리고 활자 중독 플러스 1이 돼 있는데 도시 정리 시 추가 연구 점수를 획득한대. 모든 활자는 일단 읽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미처 발견 못한 오탈 찾아는 매우 신나합니다. 어, 나랑 좀 비슷해. 선웅이 보다 똑같이 착한 일을 하더라도 보달받는 이들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스크바의 기부 시 수량 동전 굴림 한 개 더 추가된대요. 궁병 평가고. 모스크의 기부 답례품이 하나 추가됐대요. 일단은 병과를 추가하라고 그랬지. 아, 병영 예비부대 보병 하나밖에 없는데 궁병을 사야 되나 그러면? 일단은 용병훈련소에 가면 뭐가 있나 봅시다. 암시장에 가면 희귀한 병력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암시장 어떻게 갈 수 있지?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게 암시장이겠습니까? 모르니까 암시장이죠. 보병 살 수 있고요. 기사 견습생, 돌팔매병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보병 있는 거 하나 쓰고 아르슬란에도 보병이 있어야 궁병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기병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궁병을 사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이게 투입이 가능한가? 1번, 2번이? 아르슬란이랑 우리 에테시아가 동시 투입 가능한가? 동시 투입 가능하면 보병만 하고 귀병만 하든지 하나씩 돼요? 아, 그럼 후퇴 기술을 아까 배울 걸 그랬다. 후퇴 기술을 좀 때리고 후퇴하면 될 텐데 아까 전에 걔 상대방이 그 반란군이 어두운 자유민이 기병이었단 말이야. 그럼 보병이랑 궁병 채우기가 되게 애매한 게 뒤에서 어택을 하면 이게 갈린단 말이야. 보병을 뚫고 궁병이 갈리겠지, 그치? 아, 궁병이 쌤이 오기 전에 녹는다고요? 일단 그러면 보병 궁병 팟으로 짜죠. 돌파매병 하나 사고 죄 없는 자들이여 돌을 던져라. 돌파매병과 놈수탕이 만나면 최고 조합입니다. 하나 사고 하나 더 사. 일단은 두 개 사고 나중에 우리 전기병 편성하면 되니까 어차피 일단은 사고 아낌없이 쓰고 여기 하나 이제 병영에서 베테랑 창병을 일단 빼고 어떻게 빼야 되나? 아, 이게 빈 슬롯이 훈장이구나. 훈장 해제하고. 아, 근데 부대 편성 해제하면 하기가 사락하는구나. 빼고 예비 부대에서 돌파매병을 편성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설탕이 많이 모자른데 휴식을 하고 얘도 아까 베테랑 창병이랑 돌팔매병
얘도 피가 없으니까 일단 용병인데 피가 없네.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 됐어.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매달 원리금을 갚는 조건으로 골드를 빌립니다. 아, 이거 너무 이득인데? 너무 이득인 게 뭐냐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딴 걸 불리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아직 필요 없으니까. 패스 패스 패스. 특산품 도착. 글씨가 너무 작아 불편하신가요? 아, 옵션 배열이 있구나. 근데 괜찮죠? 이 정도 크기면? 뭐 안 보이시진 않죠. 용병 훈련소에 세부대 있고. 뭐가? 아, 아까 내가 우리가 뺀 만큼 세부대가 입고됐나 보다. 자, 보시면 많이는 안 찼어요. 한번 더 쉬어야 되는데 못 쉬는데 여러분? 설탕이 없어가지고. 가신 집에 쌀쌀할 것이다. 자, 외교 한번 볼게요. 연락관에서 우호 상승 중. 교육 가능에 아직 살짝 모자라는 것 같은데? 요걸 넘어야 아마 되겠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교육 요청? 고민 중. 안 돼, 안 돼, 안 돼. 좀 더 올라가야 돼. 아, 그냥 영화에서 그냥 잠자는 거? 그냥 선물 주고 동맹? 아니야, 이거 아깝잖아, 여러분. 왜 그냥 선물 줘? 왜 내가 공짜로. 넌 죽었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 얘 좋아해. 여관 주인은 좋아해. 이 사람을 잡으면 보상이 다이아몬드. 솔 쓸 방법이 없는 자. 군병 두 개짜리인데? 남복군 후세인. 일단 휴식 예하면 휴식인가요? 사기가 최대. 아, 모두 회복되었다. 아, 돈을 주지만 바로 그냥 이게 낫지 않니? 얘는 또 휴식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가지. 왜 밀밖에? 이상해. 일단 휴식. 그래? 고급병종은 비싸. 바로 휴식이. 그럼 아까 전에 떨어졌는데 그냥 바로 휴식할 거 했어. 덜 비싸. 별로 안 비싸니까, 그렇지. 됐어. 일단 됐고. 이제 이 정도면은 자유민은 처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처치한 다음에 기사견습생이랑 돌파매병 얻거든. 그러면 이제 용병 안 해도 되니까. 용병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유지비 같은 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사면 끝인가? 정규병이랑 뭐가 달라? 다른 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병종에 따라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근데 내가 아까 설탕 들어갔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도? 베테랑이 들어가, 베테랑이 있어서 그런가? 일단은 또 세이브하고 싸워보자. 치안활동. 나도 치안활동. 는 안 되네요. 그러면은 여관. 여관 가서 하나씩 잡을게.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얘도 불량배 퇴치 많이 생겨가지고 캐릭터가 하나씩 일을 할 수 있나봐요.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베테랑 창병 펄스. 돌파매병. 상대방은 기병. 창병이라 기병 잘 잡을텐데. 빠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야, 이거 바꿔줄 수도 없잖아, 돌파매병. 이거 잡았어. 야, 이긴다. 나이스. 배창으로 이겼네, 배창으로. 배창과 돌파매병. 원거리 공격 횟수. 적을 처지. 좋습니다. 진압했습니다. 아우, 왕이 술탄이 좀 좋아하겠네. 진압해가지고. 자, 그리고 불량배 퇴치 퀘스트 너같이 전진. 일단 전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전진후진도 뭔가 쓸모가 있겠죠? 돌팔매가 너무 개꿀인데? 됐어. 사거리가 있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빨리는 못 사거리가 있어도 그렇게 빨리는 못 할 텐데. 정지시키면? 글쎄, 막을 수 있을까? 가대가 정지하면 좀 딱 각을 잡아서 이걸 딱 막을까? 그거 한번 써봐야 되겠네. 한번 해볼게요. 교전 수칙도 완료. 한번 불만을 가진 백성은 생각을 쉽사리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애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주먹을 들고. 그들은 왕국의 모든 일에 반대하고 반란을 피할 것입니다. 치안 활동을 통해 그들을 해산시키고 불만을 줄이십시오. 그들은 이 몸이 싫다잖아. 자기들이 사서 고생하겠다는데 내가 왜 신경 써야지? 세금? 어? 신경 써야 되군요. 교전 수칙 때문에 기사견습생과 돌팔매병 얻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유랑장군도 방문. 이자는 유랑장군입니다. 자신을 알아준 중을 찾아 왕국을 떠돌죠.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될 줄 몰랐지만 왕자님은 대화 능력이 있으십니다. 크크크. 드디어 눈치챘냐? 금단의 기술 말빨. 안녕하신가. 나는 로렌스라고 하네. 자네가 가본 적 없는 먼 곳에서 왔지. 십자군 떨거지가 아니냐고? 나를 그런 무장 강도 집단과 비교해가 섭섭한데. 얘기를 해볼게. 로마 카톨릭 신자고요. 카톨릭 신자고 잉글랜드 출신. 23개월에 떠난대요. 얘는 지금 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능력치를. 잘생김 때문에 플러스 1이고 이교도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카톨릭 신자라. 숙명가 충원율 5% 증가 휴직시. 그리고 보병 전문가네요. 로렌스 어때? 로렌스 아 같은 종교만 받으세요. 이교도 받으면 지하드나 충성 때 충성 까임. 근데 이거 튜토리얼 아니야? 지금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십자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해가지고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제가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자네는 길게 얘기하고 싶군. 첫 번째 주제 선택하세요. 사랑? 왕국? 음악? 뭔데 저게? 어? 이것만 맞았어? 무슨 이거 수수께끼네? 잠깐만. 이거 하나 맞았고 세모는 위치가 다른 게 하나 맞았다는 거야. 그럼 뻔하지. 음악이지. 음악. 왕관. 사랑. 하면 하나는 맞겠지. 두 개 맞았어. 그래. 음악. 왕관. 사랑은 아닐 테고. 별? 아니야? 세 개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계속? 아이씨 이겨도 포로 불량배 터치 처치. 휴식을 아 근데 휴식이 많이 들어가네. 치안 활동도 하라고 그랬는데. 치안 활동을 이 왕자가 하면 좋죠. 왕자가 치안 그거 좋은 거 있었지. 나팔수 그치. 왕자가 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휴식을. 만약에 내가 여관에서 휴식한다 그러면 102원. 설탕 10개예요. 많이 받았네. 아 병영으로 가서 일단 병영으로 가서 아울 먼저 해야겠네. 예부대가 이제 보병이랑 기사 견습생이 돌팔매병 되는데 우리 왕자를 보병기병으로 할까? 보병기병으로 키우고 나중에 이제 돌팔매병 아니야 보병 궁병으로 키우다가 왕자는 칸이 하나 다 늘어나면 기사를 넣어야겠다. 그치? 말 넣고 왜냐면 지금 빼면은
그게 떨어지잖아 사기가. 그러니까 안 되고 일단은 편성은 됐어. 됐고 업그레이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대 강화 베테랑은 안 될 테고 이건 업그레이드. 궁병이냐 쇠뇌병이냐. 궁병은 곡사 공격 1에서 3 초당 23 피해. 쇠뇌병은 두국한 초당 31 피해. 좀 사거리가 작지만 피해는 괜찮음. 휴식 20, 쇠뇌병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맨 뒤는 안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거리 두 칸이라는 게 앞에 있는 애는 한 칸일 테고 얘가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다섯 개까지 가능한데 뒤인 열에 만약에 우리가 때릴 수 없는 애들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아프죠. 그래 맞아. 내 생각에도 궁병이 더 나은 것 같아. 궁병으로 합시다. 목재가 들어가요? 내 녀석이 돌아갈 땐 새로운 부대가 되었을 것이다. 충청! 충청! 계산! 됐어. 굿이야. 영어 점수도 20일 됐어. 아 모스크바 가고 싶다. 일단은 근데 휴식할 때 또 돈이 더 들어가네. 일단은 휴식. 외교도 이젠 되지 않을까요? 우오 하락 중인데 교역 가능 넘어갔어. 교역 오케이. 비잔틴 제국과 교역을 발생합니다. 굿잡. 이제 이거 6개월 동안 유지하면 되는 거고. 왜 되게 앞서가 있는 것 같아 튜토리얼보다. 잘하고 있어. 굿잡이야. 연구 점수 한 칸 전진 후퇴 40 이상. 후퇴 계획 작성 30 이상. 후퇴 계획 작성을 해야 되겠네. 모아가지고 모스크 딱 이제 용병 하나 더 산다. 장군 하나 더 산 다음에 이제는 점수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장군을 좀 빨리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 게임은 장군 수가 많아야 할 일이 많다. 헝가리가 키예프와 전쟁. 오 싸우는 게 보여요. 와 가고 있어. 특산품 기품 담네. 그리고 나도 한번 쉬어야 되죠. 쉬고 얘는 지금 풀피 풀피고 여관에서 마저 잡을까? 용병 변종료. 헝가리와 키예프 공격이 싸워서 헝가리가 이겼습니다. 막았습니다. 불량배 퇴치 임무 고고. 멈춰라. 내가 얘를 소개할 순 없나? 불합리한데? 표정이 왜 그러냐고? 웃는데? 근데 보병 피해 너무 많다. 아까 명령 내릴 때 혀 씹었어? 당황했구만. 똥 씹은 얼굴 됐어? 북쪽의 저 야마인들은 왜 스스로를 왕조라 부르는가? 그들의 엉덩이를 찾고 싶지만 신발이 더러워질까 참는다. 아니 어떻게? 트레비존데 그 얘기가 퍼졌대요. 역시 셀럽의 인생이란 대중은 나의 사소한 일마저 궁금해한다니까. 말을 잘못했구만. 목재를 획득했습니다. 자 이드기간. 이드기간은 모스크의 기부시 담내품을 더 많이 받는데요. 나 풀 됐지. 일단은 여관에 가서 맞아 꽂혀야 될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지금 대화 주제 하나만 더 맞추면 되죠. 대화를 해보자. 요거 실패했어. 명예 훈장일 것 같아. 장군이니까. 영구였어? 안 어울리게?
오케이. 로렌스는 롬스탈령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나 행동했고. 조금만 휴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이제 병력을 또. 얘는, 얘도 보병 장군이죠? 보병 하나가 들어가 있네. 예비부대에서 얘도 이제 돌파매병 하나 생각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딴 애들 일할 때 얘들을 쉬긴 해야 되는데 모스크 일단 갈게. 모스크 가서 얘는 이제 이교도라 알라 그건 안 되고 책이나 연구나 이 빨간색이 없는 거 어떡해요? 이게 밑에 칸으로 되는구나.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좋아. 영어 19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후퇴 계획 계획 작성. 수육수 갑니다. 수육수 갑니다. 지금 헝가리가 침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순위는 변하질 않네. 알고 계십니까? 세력 지도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를 당겨주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교역품. 2단 신문관과 종교 감찰관이 있다면 종교에서 파문당할 수 있대. 가톨릭 애들이란. 나 치안활동 할게요. 치안활동 하라고 그랬죠? 치안활동. 지금 제가 여기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근데 미니게임이 재밌네. 여러 가지로. 물량배 퇴치. 기병 퇴치. 로렌스는 이제 휴식. 3장군이 드디어. 3대 천왕. 3대 천왕이 완성됐습니다. 롬스탈령 3대 천왕. 기병 내가 한번 그 멈추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진. 정지하면. 아 이게 덜 딜레가 있어가지고 잘 안된다. 딜레가 있네. 딜레가 있어. 아야야. 사거리가 이 정도라 예, 후퇴해서 정지하고 이런 거는 그 급격한 기동은 안 되는 것 같아. 딱히 이제 컨트롤이 막 중요하다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크킹 같이. 근데 크킹보다는 할 거는 많아. 크킹이 워낙 없어서 그렇지. 크킹보다는 할 건 많은데 막 그렇게 막 아까 그 싸우기도 전에 뭐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굿. 빠밤밤밤. 적 점멸. 궁병이 레벨업 되었다. 안녕하신가? 나는 다스린 만지라고 하네. 길이 없어 먼 길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길을 내는 일을 하고 있지. 퀘스트인가봐요. 케사리아랑 세바스테 사이에 길을 만들려고 하네. 지원을 부탁하네.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알트키를 누르면 단축키가 있대. 내가 보고 있다. 막 제4의 벽도 막 넣고. 알트키를면 선택, 이게 단축키가 있는데, 아예 전략게임은 단축키 잘 안 써요. 하면 돼요. 이게 더 좋아. 길이 지금 이렇게 뚫려, 이렇게 여기 길을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보내가지고 길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자, 올해 왕국 순위.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병만 직살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왕자님. 야, 우리 왕자님은 언제 이거 하나가 열리냐, 성장이. 이 경험치인가? 이 레벨인가? 일단 체환 활동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아, 두 번만 더 싸우면 돼요? 이게 경험치 하나당 한 번에 하나인가요? 그
일단은 왕자부터 레벨업을 시키자.